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참으로 멋집니다. 블랙 장미, 다크 장미 다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적심 군생입니다. 적심한 흔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에이, 그래,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짠짠짠짠. 군생이 최하 2두 이상입니다. 자, 아드리안 얼마예요? 숨바꼭질 했어요? 3만 원. 아유, 이쁘다. 제가 맞아요. 너무 물이 고파해서 저면을 하고 최소한 3, 4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크, 이쁘다. 그죠? 영상으로 보니 더 이뻐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받으면 더 이쁘지. 자, 아드리안 군생이고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한 송이, 자, 두 송이. 빨간 장미예요. 수요일에 빨간 장미. 아유,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아유, 참 이뻐요, 이뻐요. 아드리안 군생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 아드리안 중에서 적심 군생인데 제가 이렇게 약간 나는 늘어지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런 거예요. 저희 영상을 보고 구매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좀더 가로하고 해주면 좀더그 아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유, 이뻐라. 아드리안이고 가격은 3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짝꿍이요? 젤이 되는 아이. 아리아나 젤. 사진 찍으실라우? 아유, 안 찍어도 돼요. 눈도장만 찍어도 돼요. 자, 아리아나 젤. 이 정도 포트는 약 14cm 포트에 그 정도는 높이, 아니, 뭐자, 지름이 14cm 나오겠지요? 다이아몬드 커팅에 젤이 되고 싶은 아이. 자, 되고 싶은 아이. 너무나 멋집니다. 자, 단체 샷인 아리아나 젤 가격은 25,000원. 아드리안. 예, 맞습니다. 가격은 3만원. 그리고 귀한 아이 갈까요? 이 백야는 구독자님들 안본 사람은 몰라도 봤는데 안 샀다 그러면 백발백중 후회합니다. 왜냐면 이 종자가 없어요. 오리지날이라고 표현할게요. 원종 백야입니다. 가격은 포트는 12cm 정도 되나 포트에 상관없이 뽕뽕뽕뽕 옆으로 삐져나갔죠. 아유, 다남다유 옆구리 살만큼이나 나갔네. 그죠? 백야 가격은 4만 원. 저도 백야가 그때 2, 3년 전에만 해도 솔찬히 비쌌어. 아유, 참. 그런데 지금도 뿌듯한 게 이런 거죠.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는 어쩐지 눈길이 더 가더라고. 매니아님들 다 똑같죠? 포트는 12cm이나 원종 백야는 만나기 힘들다. 그리고 종자로 쓸 아이를 제가,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더러는 내가 몇년차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백야는 진짜 귀하고 진짜 오리지널이고 진짜로 명찰 가요. 아유, 내 말을 못 믿으면 나도 그런 죠 나도 속고 사는 거죠.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나도 다남다역도 속았대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아이요. 얘는 환엽이 아닌 여도 이렇게 이뻐요. 환엽이 아닌 여도 이뻐요. 예, 그죠? 자, 환엽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가 구독자님 기다려요. 저기 노지에다. 얘네들을 꺼내놓고 지금 굳혀지기만을 기다려집니다. 짝대기 있지요? 5만원 짝대기 4만원. 예, 5만원 짝대기 4만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요즘에 구독자님들이, 맞아요. 자녀분들 왔다 갔다. 우리 애기들이 계좌이체 시켰다. 나한테. 어쩔, 다 파이어필라. 55,000원. 17cm 포트인데, 아, 조금 작은 애도 있네, 그려. 아유, 세상에. 크, 이뻐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 빅히트했던 아이, 데비철화. 제가 분갈이 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데비는 정말 이뻐요. 제가 하나만 짠짠짠짠 이렇게 커요. 에이, 만 원, 이만 원, 나도 알아요. 있어요. 아유, 이게 한 포트라고, 이게. 포트는 12cm 포트인데, 롱분이지만, 얼마나, 얘가 12cm만 되겠어요? 15cm요? 야, 이거 더 되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보라 색깔, 진짜 보라 색깔. 대비철화 가격 5만 원. 아, 같이 있었던 애기요? 보라카이 없어요? 있을 때 사야지 그러니까. 오, 구경만 했슈? 내가 살고 싶은데 없슈? 아유, 이렇게 제가 말하는 4만 원, 5만 원, 6만 원대 중품 이상은 실제로 농가에서 갖고 있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올그 어버이날 때 받고 싶은 선물이 이 아이예요. 들었니? 우리 아가들아. 와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포트는 17cm인데 포트가 안 보일 만큼 크. 아유, 세상에. 아유, 이뻐요? 와인이. 자, 어떻게 굳혀요? 이렇게 굳힙니다. 야는 견본인데 별반 차이 없어요? 아이, 크기가 틀려요. 봐봐요, 크기가. 여하튼 나는 이거 하나 가졌으면 소원이에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오늘 구매 바람이. 아유, 자, 구경만 하랬다. 오늘은 막 아주 막 사랜다, 사래. 자, 환엽 스텔라. 15만 원. 네, 지난 영상에 홍등요? 다 끝났어요. 자, 제가 아가보이데스 금 지난 9월달, 11월달에 적심해서 자구 뿡뿡 나왔던 아가들을 오늘은 온천지 그 아이들을 적심자구 했습니다. 오늘 오늘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농사를 지어요. 이 아이들 골드젤리 다 농사 짓는 아이들이죠? 아유, 그러니까 시중가 대비 40, 반 싸게 할수 있는 구독자님께 어쩌면 제가 돈을 조금 받을 뿐이지 나눔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홍등 나눔이잖아요. 나눔이잖아요. 자, 루돌프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요. 실루엣도 이렇게 만들어요. 짠, 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이렇게. 구독자님들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공방을, 한 공방을 쓰거나 내가 화분을, 같은 화분을 썼을 때 정리가 잘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낱개씩 10개, 전혀 다른 아이들을 10개를 놓으면 으더운 자식 같고, 가격대 상관없이 조금 똑같은 아이 화분에 심어 놓으면, 멋있어 보여요. 귀티나 보여요. 그래서 화분을 살때 저는 외골수예요. 하나 마음에 들면 그것만 사요. 그 공방만 삽니다. 그 크기만 삽니다. 팁이에요. 끝나. 자, 그다음에 이 아이 로잔나. 구독자님들이 지금 진가를 몰라요. 받았을 때 정말 이뻐요. 로잔나. 그 핑크 아니. 아, 퍼플. 아유. 환타스틱한 퍼플. 로잔나 가격이 25,000원인데요. 영상보다 받았을 때 훨씬 다남이 그렇게 할 만하네 할것 같아요. 로잔나 25,000원. 그다음에 얘요. 제가 분갈이하고 물좀 줘서 물이 좀 빠졌죠? 동백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 최저가보다 많이 저렴한 아이. 거의 50불. 자, 동백이 5만 원. 그다음에 하나 진짜 이쁜 애기 보고 갈까요? 핑크 피스. 참 진짜. 아유, 얼른 이사 가서 이런 애들 좀막 넓은 데다 심고서 물쫙쫙 줬으면. 자, 핑크피스 가격 7만 원 맞습니다. 자, 오늘 건너가도 되지요? 아, 오늘 저 광고 예고할까요? 팬텀골드 50% 할인할 예정이에요. 내가. 아, 이 아이는 원종 노을. 원종 노을. 어유, 이뻐라.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가격은 4만 원, 2만 원짜리 봤다고요? 에이, 이거잖아요. 나도 알아. 자, 원종 노을은 군생인데 제법 로제 자체가 커요. 얼큰이. 수량이 2두도 더 돼요. 자, 최소한 이렇게. 아유, 이쁘다. 원종 노을. 아유, 누구 집 새끼요? 이렇게 이쁜 게. 다남다육 새끼요? 그려? 묵은 애들 아니면 아예 쳐다도 안 봐. 원종 노을, 4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이 포켓 가격 2만 원인데요. 신봤어요. 얘는 포트는 15cm 포트에 포켓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2만 원인데요.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금이 하나가 있어요. 나온 거예요. 어유, 금은 안 팔지. 2만 원에 안 팔어. 구독자님들도 그런 로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육 생활을 하면 한층 더 즐겁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 물도 들어, 지강. 자, 제가 입고지한 아이입니다. 지금 포트는 17cm 포트는 4만 원, 15cm 포트는 2만 원. 자, 15cm 포트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휴, 저저저. 와유, 보니까 이런데 좀 뿌리 없는 애기들도 3, 4만 원 하도만 구려. 이 정도 크기. 15cm 포트입니다. 그리고 군생은 4만 원이에요. 나는 군생을 진짜 좋아해. 그러면 군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군생보다는 반듯하고 얼굴 하나가 좋아. 그러면 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는 4만 원 마디바, 2만 원 마디바라고 꼭 해주세요. 아이고, 두번 쓰기도 힘들어. 한번 쓰기 힘든데 두번 쓰기는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 다음에 뭘로 쳐라. 요새 좀 아우 컸네. 컸어 지가. 뭘로 쳐라. 2만 5천 원. 그리고 몽블랑이요. 완전히 굳어졌어요. 제가 키핑장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젤이 다 됐던데. 세 개가 다 젤이던다요. 몽블랑 3만 원. 어머, 젤, 저기, 그 외국 상인들이 봤으면 그거, 아, 나돈 주고 사갈 텐데 못 봤나? 뭐 세상에, 조금 해서 못 봤나 봐. 7.5%에 있었거든요. 자, 3만 원. 자, 그 다음에, 어머, 빨리 가요? 그만 가요? 자, 드라큘라는 지나갈래요. 어머, 어머. 자, 그 다음에 얘요, 엘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지고 자구도 물들어요? 엘샤. 크, 1번 갔어야 되는데. 엘샤 2만 원. 자구뿡 있어요? 있잖아요. 자구뿡 있어요? 아유, 세상에 있잖아요. 자구뿡. 엘샤 2만 원. 그다음에 제이 블랙 아이즈 지났어요? 이제 블랙 색깔? 블랙 아이즈 2만 원. 하나 더 보고 가요. 헤랜드금. 헤랜드금. 헤랜드금 1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녹귤하냐? 아유, 노란 꽃이 개나리 꽃보다 이쁩니다. 6,000원. 동미이냐? 그렇게 묵은 거 봤어요? 6,000원? 아, 그래요? 어머, 아르케인 군생. 로지나입니다. 로지나. 로지나. 로지나입니다. 15,000원. 자, 그다음에 러우철화. 크으, 15,000원.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이 정도 포스라면 한 몇십만 원? 그리고 조금만 더 컸더라면 300만 원. 자, 제크린입니다. 구경하기에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럼, 네, 구경하고 기회가 되면 다육이 생활을 다남다육과 같이 같은 배를 타시면 됩니다. 자, 제크린. 이렇게 포스 있는 아이는 오늘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때 얼마야? 없어요, 수량이. 그 매니아님이, 맞아요. 오롯이, 그 키웠던 아이, 한마디로 팔아달라고 해서 팔아드리는 아이. 그리고 포스, 지난번에 소개했던 아이죠, 5만 원. 에이, 이게 봐. 자,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 있습니다. 혹여 이 아이는 뿌리가 조금 덜 내려서 뽑아줘도 나 책임 안 져. 아유, 진짜 별말 다 한다, 이제. 예, 이 정도면은 지금 포트는 7.5포트죠. 7.5포트에 들여져 있고, 제클린이 25,000원. 자, 그리고 오늘은 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다른 집 가게. 아유, 조금만 기다려봐. 구경도 할 만한 거 해야지. 어느 채널이나 다 같아요. 아유, 다른 거 구경해자고. 자, 얘는 제가 변이가 심하게 왔죠? 변이가? 크으. 자, 이제 구경 다 했어요. 자, 잠깐만 몇 가지만 더 소개하고. 자, 이 아이 구독자님이 요청해서, 나는 와인이 꼭 하나 갖고 싶다. 영상에 왜안 찍냐.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아이. 2만 원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 와인이 2만 원은 소개 안 하렴. 없어요, 수량이. 자, 2만 5천 원. 괜찮죠? 자, 끝내죠, 끝내죠, 끝내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이 정도 가격이면, 불과 얼마 전에, 크, 얼마였어요? 자,
제이드 스타 2만 원. 환엽 제이드 스타 묵직하네. 포트는 10cm 포트인데 넘치죠? 넘치죠? 에이, 이 정도는요. 제가 그런 거예요? 에이, 하엽이 가요. 하엽이 가요. 자, 에이,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면 아유, 곤란해요. 자, 환엽 제이드 스타. 묵은 아이 보았죠? 보았죠? 그다음에 이제 아우 세상. 하나만 가셨으면 블루베리 12,000원 소개한 적 있습니다. 얘는 블루베리 가격은 4만 원, 포트는 15cm 포트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크으, 언제 봐도 이뻐요. 예, 저희 매장에 그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나 이거 있나? 아예 1번으로 드려. 그랬더니 어떻게 다 기억해?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자, 주피터는 두 가지 종류인데, 예, 맞아요. 새로 제가 그 1차 선별품 중에 주피터 가격은 4만원짜리 3만원. 자, 1차 선별품 중에 그 중에 한 판. 예, 그 다음에 주피터 요 아이 7만원짜리 6만원. 예, 괜찮죠? 자, 구경할 만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환엽 마디바. 물을 지금 콱 찼어요. 마디바 구매하시는 구독자님은 배송을 다음 주에 합니다. 아니면 나는 물 마른 아이 달라 그러면 이렇게. 자, 환엽 마디바 4만원. 작은 아이 2만원. 두개 비교 갑니다. 얘는 지금 물이 물빵빵이라 배송 못해요. 만지면 입장이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 요거. 자, 요거는 잭 베로니카, 그 베로니카를 만드신 분이 직접, 제가 이제 늘 졸랐습니다. 작은 사이즈 좀 달라. 맨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처음으로 작은 사이즈, 저한테는 처음이에요. 그렇게 표현할게요. 저한테는 처음으로, 베로니카 소자 6만 원. 어떻게 키워요? 아유, 이 정도로 키우시면 되고요. 명찰 갑니다. 베로니카, 랄랄랄랄랄라 베로니카, 샬랄라. 이게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름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명찰은 제가 저기 하나 샀는데 명찰 두개 달라고요? 누가 그래? 명찰 하나만 갑니다. 명찰 하나. 자, 그다음에 소자가 가장, 아유, 그래도 누구나 다 중자 사시더라고요. 얘는 빨간 포트 크기 정도에 있습니다. 7.5보단 조금 크겠죠. 8cm 정도 되는 포트에 있어요. 크, 아유, 불같이. 2000, 그때가 언제예요? 제가 파주에서 이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얘를 48만 원에 찍었었죠. 그 정도로 메이커, 명품 다 있는 애기. 베로니카 중자 10만 원. 이렇게 저돈 벌었어요. 이리 자구뿡 있어요? 자구뿡? 응. 아유, 저 진짜 멋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갑니다. 이 아이. 이 아이는 짠짠짠짠짠짠짠짠. 알바니. 10cm 포트이고 새로 나온 품종이고 금 성분과 부비부비를 하고 붉게 물드는 아이. 완전히 붉게 물드는 아이. 포트는 10cm 포트이고 가격은 5만 원. 자, 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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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좋아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체르니 중짜요. 예, 체르니 중짜는, 이제 우리 그 매니아님들 중에서 어때요? 갖고 싶은 로망 중에 하나예요? 버킷리스트 1번이에요? 아유, 종자 포트이고, 체르니 소짜는 4만 원. 머큐리도 4만 원이었죠? 가는 7.5포트에 있잖아. 그말 하지 마요. 헷갈리니까. 체르니. 자, 어떻게 키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키워요. 아, 명찰은 베로니카만 갑니다. 명찰은 베로니카만 갑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같은 분이 만들었으나, 명찰, 이렇게. 요 이름표는 베로니카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 체르니 중짜요. 제가 소개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품어 가셨어요. 자, 체르니 중짜 7만 원. 자, 괜찮았어요? 자, 제가 자.
내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 한 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벌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치장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 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10kg면 25,000원. 아니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 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 이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간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 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요? 쑥쑥이, 아,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구독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흙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